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여야는 각각 거대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투표율에 반영됐다고 해석하면서 마지막 본투표까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이틀간의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마감됐습니다.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사전투표에 나선 것으로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 26.7%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뒤이어 전북, 광주 순으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25.6%로 전남과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80석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분노라고 해석하면서도 역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이 우세했던 점을 의식한 듯 긴장감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열기가 투표율로 나타났다며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변수 없이 총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끝까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지대에서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 외에 선택지가 주어진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 투표율이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각 당은 마지막 남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